네, 안녕하십니까. 다광사 펄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법 및네 번째 동사의 시제 중에서 미래시제와 완료시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시제는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죠. 먼저 단순 미래부터 보면은 단순 미래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면은 1인칭 I shall, I will. 자, 음원인데 영국식과 미국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음일대는 will I, shall I, 2인칭은 you will. 그다음에 음음일대는 will you, shall you. 자, 그다음에 3인칭은 he 또는 she, today, will. 그다음에 음음일대는 will 이렇게 he, will, she. 됩니다. 스스로는 이런 경우 뭐가 될 것이다 뜻을 나타내죠. I will be 15 years old next year. 나는 내년에 15살이 될 것이다. 이건 나의 의지와 관계없죠. 단순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ou will get up. You will get there. You will get there about 8. 나는 8시면은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들까요? 의문문이네요. Will I be punished? Will I be punished? 제가 처벌받게 되나요? 그 다음에 Will you be at home tomorrow? Will you be at home tomorrow? 내일 집에 있게 됩니까? 예, 이렇게 의문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의지 미래인데요. 이때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듣는 사람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인칭 경우는 will 하겠다. 그 다음에 shall I 할까? 그 다음에 2인칭에 you shall 하겠다. 그 다음에 will you 하겠니? 3인칭에 he, she, shall 뭐뭐 하게 하다.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인들은 shall he 이렇게 뭐뭐 하게 할까? 자, 서술문 화자의 의지가 있는 걸 한번 볼까요? I will do my best.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의지가 있는 거죠. 나의 의지가. 그 다음에 2인칭, 3인칭 경우는 뭐뭐 하겠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You shall have this book. You shall have this book. 너는 너에게 이 책을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좀 뜻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뜻이죠. I will give you this book. 이와 같은 뜻입니다. 자, 의문문인 경우는 상대편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shall I open the window? Shall I open the window? 창문일까요? 그 다음에 Will you pass me the salt? 소금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Will you have a summer coffee? 커피를 좀 드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현재 완료에 왔습니다. 완료 형식은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 보시면은, 예, 과거의 어느 때부터, 동작이 계속 되는 거죠. 자, 시간 부사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완료의 경우는. 예문을 보면,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방금 나의 숙제를 끝마쳤다. 완료죠, 완료. 그 다음에, have you met my sister yet? Have you met my sister yet? 당신이 나의 누이를 만났니? 만났니? 이게 또 완료죠. 자, 그다음에 I have not met your sister yet. I have not met your sister yet. 난 아직 당신의 누이를 만나지 않았다. 자, 이번에는 경험입니다. 경험인 경우는 뭐 once나 often이나 never나 ever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seen a lion? 그러면은 당신이 예, 사자를 본적 있니? 예,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ever, 그래서 현재 완료 경험이죠. I have not been to England before. 나는 전에 예, before라는 걸 썼네요. 자, 전에 영국을 가본 적이 없다. I have once eaten this fruit. 내가 once 한번 이 과일을 먹어본 적이 있다. 경험이죠. 그 다음에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 경우가 계속인 경우는 for나 since 여기와 많이 같이 쓰이죠. He has lived in Seoul for 10 years. 그가 10년 동안 서울에 살아오고 있다. 계속이죠. 자, 이 말은 바꿔 쓰면은 He came to Seoul 10 years ago.
10년 전에 와서 he still lives in Seoul. 그는 아직도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이죠. 자, 그다음 결과,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남아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보면 he has lost his watch. 그가 그의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죠?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이죠, 이게. 그래서 이 뜻은 he lost his watch and he hasn't found it yet. 그가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He has gone to America 하면은 그가 미국에 갔다는 뜻이죠. 갔다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He went to America. 그는 미국에 가서 he isn't here. 예, 여기는 없어요. 아직 안 왔다는 뜻이죠. 자, he has bought his book과 he bought the book yesterday는 차이가 아주 묘합니다. 보면은 he has bought the book 그러면은 그가 책을 샀다. 그죠? 샀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태니까 완료를 쓸 때는 결과가 남아 있죠. 그러나 과거만 쓰면은 he bought the book yesterday. 그러면 그가 어제 책을 샀다는 결과만 있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현재 완료까지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